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러면 오늘 16절만 하겠지만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원래는 16절에서 19절이 같은 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제 시간의 제약상 16절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 16절로 19절 제목을 말한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증명이 되죠. 그리고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계속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 더 그걸 깊이 알게 되고 더욱 아 이게 맞구나 하고 이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때 서약에는 요즘은 그 서약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게 뭔가 하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이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 너무 이혼이 많으니까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을 요즘은 결혼서약에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진정한 이제 결혼식에는 그 문구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도 으뜸이가 할 때는 그게 이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 전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서약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엄숙한 약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서약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 이제 그것이 진짜 증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진짜 한쪽 편이 병들고 또 가난한 직장을 잃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부부가 통과하면서 점점 사랑이 증명되고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의지할 힘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헌신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과하면서 이제 더욱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서약은 했지만 직장 잃었다고 이혼하자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면 그 서약은 뭐 진정한 사랑이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근거를 둘 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사랑과 접촉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굳게 신뢰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는데 이 믿었노니가 계속해서 그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었노니 그러니까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믿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때 믿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효력이 계속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또 부부간의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부가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지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해도 예, 서로 어떤 일이 탁 당하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똑같아요. 예, 일치의 폭이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은 의견이 일치되지만 아주 어렵고 좀 큰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오래 행복하게 정말 서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예, 서로 말하지 않아도 딱 나중에 생각을 말해보면 딱 그 범위나 깊이나 모든 게 딱 일치가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친밀감, 예, 말하고 묻지 않아도 주님이 뜻이 이거구나. 예, 그래서 서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탁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탁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탁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으려면 성경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큰 원리는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향해서 내가 깊이 헌신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쉽게 얘기하면 죽음 직전까지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내가 받는다 할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끈을 주님이 다 끊어버리십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환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철저하게 더, 물론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전적으로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정말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 열정적으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 믿음이 웬만한 거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점점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